우리가 사실 살면서 너무나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사실 굉장히 실수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굉장히 후회하는 행동 내지는 결정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서 고민이 좀 많은데,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는 뭐가 있는 걸까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실수가 아니고 모지내는 만큼 어떤 행동을 한 거죠. 내가 지금 모지래니까 모지래는 만큼의 행동 속에서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 요거는 내가 사회 실수를 했다, 죄를 지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한테서 일어나는 것은 내 죄가 아니고 사회 복합적인 환경에서 내가 지금 풀어갈 방법을 푸는 거죠. 이것도 세상의 답이에요. 이걸 상대들이 어떻게 대하느냐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누가 사기를 쳤습니다. 엄청나게 잘못했는 줄 알고 있어요. 사기치면. 사기친 거는 잘못한 게 아니고 세상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또 돌 던질라? 사기꾼을 옹호한다고? 사기꾼을 벌받을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사기를 당하게끔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역할을 하러 와야 돼요. 이게 자연의 이치라. 사기를 잘 쳐서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사기를 잘 쳐서니까 가가지고 내가 힘들까요? 나는 좋고 누가 힘들어요? 당한 사람이 힘들어요. 그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잘못한 사람이 힘든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분별하는 법을 지금 배워야 돼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힘든데 사기를 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사기 또 당해야 돼요. 사기는 당한 사람이 또 당해요. 왜? 당한 사람이 뇌를 빨리 깨우쳤으면 두 번 다시 안 당하는 게 사기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놓으라 하는데 그 동신 아니에요? 뭐 하느님이 했다며 그 소리 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대는데, 오른밤 때리면 다음에 왼밤을 안 맞을 생각을 해야지.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그 내가 지금 한 행동이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상황 속에서 나는 최대한 방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안 해요. 모르니까 그 짓 하지. 사람이 알고 나면 이 짓 뭐네요? 내가 도둑질 하는 게 잘못인지를 알아버리잖아요. 이제 도둑질을 뭐네요? 그럼 하느님이 그때부터 니를 도둑질 안 시켜. 왜? 일꾼이 될 만한 놈이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해. 내가 지금 세상에 악역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이 세상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그 주파수가 노이가 있는 겁니다. 질량이.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내하고 연관됐을 때 나를 보라. 그자 벌은 잘못한 게 맞다면 하느님이 분명히 벌해줄 테니까 그걸 네가 옳다 그러다도 하지 말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왜 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네한테 돌아와서 너를 고쳐야 되지.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벗어날 때는 이걸 깨우치고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치지 못하면 절대 못 벗어나. 도박을 깨우치지 못하면 도박에서 못 벗어나. 내가 술에 깨우치지 못하면 술에 못 벗어나. 사랑을 깨우치지 못하면 사랑에서 못 벗어나. 그래서 사랑에 멍든 자가 되고 난중에 피눈물을 쏟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내한테 공부거리로 온 거지 이걸 남을 탓하라고 그 환경을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크게 이제부터 풀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됩니다.